나는 부산 사하구에 사는 신태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손자놈이 무엇이든 물어보는 걸다 알아채 주는 지치핀가 뭔가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어차피 할아버지는 봐도 모르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번 참에 나도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배우면 나이가 없는 거다. 마, 아무튼 그렇다. 네, 대표님 오늘 할아버님이랑 촬영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실 것 같으세요? 아,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할아버님이 얼마만큼 니즈가 있어서 신청한지도 모르겠고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AI 교육을 잘 들으려면. 참여하시는 그 할아버님께서 손주분한테 한번 자랑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목적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알려드리기 좀 편하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그냥 AI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손주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럼, 아, 뭘 알려드려야 될지 알것 같아요.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서울까지 오시느냐고 굉장히 또 멋내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지를 못하고 그냥 아유, 이렇게. 깔끔하고 멋지신데요. 모자도 멋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뭐가 궁금하셔서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어요? 그 채티핀인가 뭔가 그게 무슨 역할하고 뭘 가르쳐 주는가 이런 게 궁금하고 손자도 그렇고 손녀도 이런 세상이 오니까 빨리 좀 배워가지고 나이 많아도 또뭐좀 재밌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나 이렇게 또 이제 그것도 또 알고 싶고. 멋지신, 진짜 멋진 할아버지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손주한테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내가 이제 이거 배워가지고, 예. 잘 배워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손주한테 좀, 나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걸 이해해서 좀 나왔습니다. 손주는 나이가 몇 살이죠? 나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들어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야, 상당히 이거 피디님 어려운 미션인데. 대표님, 그러면 할아버지 GPTS 만들 때좀 고려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은 지금 이런 경우들은 뭐냐면 AI를 쓰고 싶다라는 니즈는 되게 많은데 뭘 물어봐야 될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GPT에다가 먼저 세팅을 할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물어보고 답변하고 나서 답변하고 다시 또 물어봐라라고 해줘야 돼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면 제가, 우리 할아버지만의 AI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그걸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 심어 드릴 테니까 네. 그걸 한번 보실게요. 아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아이고야.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 저기, 어르신 성함이? 저 신태안이라고 해요. 72세의 네. 용띠 네네. 신태한 할아버지가 쓰는 AI, 손자에게 AI를 배워서 자랑하고 하는 의지가 있음. 나이에 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공부하려고 함. 부산 사투리로 대답하라고 하면 좀더 친근감 있겠죠? 네, 아이고. 신태한 할아버지 AI. 자, 우리 할아버지 위한 AI를 만들어 드렸는데, 저 핸드폰을 좀 주시면은 제가 핸드폰에다가 네. 그냥 카카오톡 한다고 아, 생각하시고 네. 얘랑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깔아드릴게요. 이 하얀색. 네. 이 하얀색이 머리카락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보이시죠? 네. 뭔지 아시겠죠? 이거 눌러보세요. 그렇죠. 그럼 그 신태한 아, 할아버지 AI 네. 해서 할아버지 질문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그냥 매일매일 질문하고 물어보고 뭐하고 이러면 다 대답할 거거든요. 아주 똑똑한 애가. 아이고, 예. 똑똑하네요. 질문은 자주 주셔야 돼요. 아, 예. 그래요? 할머니랑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 예. 네. 손주에 대한 시를 한번 써보자. 좀 짧게 해가지고, 좀 친근감 있게 좀 그렇게 해봐. 아이고, 맞다, 맞다. 너무 길면 부담될 수 있겠네. 그럼 짧고 정감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손주 반짝이는 별, 웃는 모습에 내 마음 설렌다. 네가 있어 참 행복하다, 손주야. 너는 내 보물이다. 이 정도면 어때, 할아버지? 아유, 고맙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끊으면 X 눌러줘요. 그럼 이제 예약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손주 관련된 거 말고 네. 다른 것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 강서구 방화동까지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는가? 걱정이네. 강남에서 강서구 방화동으로 가려면 지하철이 가장 편리합니다. 강남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맞아. 영등포 구청역에서 내린 다음 5호선으로 갈아타서 방화역까지 가면 됩니다. 네, 한 가지 물어볼게. 운동기구 있는 그런 데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뭐 산책도 하는데 그게 뭐 건강에 도움이 될란지는 모르겠네. 아이고 할아버지, 그런 생활이야말로 건강에 딱 좋지에. 공원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운동기구로 몸도 풀고 산책까지 하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나 꼭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뇌경색증으로 쓰러졌는데 너무 걱정스럽고 그럼 뭐 같이 동행해 가면서 매일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너무 걱정스러워. 아이고 할아버지,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습니까? 이 마누라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군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매일 함께 하면서 챙기고 계시니 정말 든든하실 겁니다. 날씨 추울 땐 밖에서 운동하는 게 부담될 수 있으니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따뜻한 음식이나 차 같은 걸 챙겨드리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쉬는 시간을 잘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 오래 같이 돌봐드릴 수 있으니 자신도 잘 챙기소. 혹시 병원에서 추천해주는 관리 방법 같은 게 있으면 꼭 따르시고요. 계속 마음 쓰시는 게 힘드실 텐데 할아버지 마음이 참 크고 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되면 맞아. 진짜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저기 밤만 되면 눈물이 나오고 자꾸 좀 그 뭐 과거의 일이 생각나고 또 이래가지고 좀 베란다를 자꾸 내려다보고 이런 그게 있는데 그 해결책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아이고 할아버지,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네.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더 그렇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먼저 우울한 감정이 드실 땐 혼자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집사람이나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보이소. 손주 용화와도 이야기 나누고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방문해 보이소. 요즘은 약물치료나 상담으로 우울증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하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나아갈 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걸 생각해 보는 것도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줄 겁니다. 할아버지,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손주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는지 생각하면서 힘내주이소. 저도 항상 할아버지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제 이런 말씀들 혼자서만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실제 많이 쓰여서 의학 상담이라든지 네, 네. 건강 상담이라든지 만약 이랬을 때 좀 좋은 약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네. 사실 그렇게 해줘야 이제 아드님이나 손주나 계속 말할 수 없으니까 네.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과 예. 오랫동안 말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고 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어떻게 예, 그래도 처음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셔서 너무 좋은데 아, 네. 어떠세요? 챗GPT 네. 예, AI 어렵지 네. 않으셨죠? 아이고 나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이제 접하다 보니까 오늘 접하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고 얼마나 참 이게 사회에 또 필요한 물건인지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 주셨던 네. 담임 선생님의 아드님, 네. 고려대학교 다녔던 네. 그런 사람들 한 1,000명이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다. 내가 물어보는 거 뭐든지 다 답변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오늘 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신기하셨어요? 옛날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얘기 답변해 주제. 앞으로 있을 일도 답변해 주제. 아니 또 뭐 우리 집사람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든 걸 또 답변해 주지. 또 내가 뭐 우울증 치료에 뭐 대해서 그런 걸 물어보면 또 답변 다 해 주지. 아 이게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어요. 최고. 저기 이거 정도면 손주분 앞에서 이제 자랑하고 네. 손주분 앞에서 손주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아서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거 우리 뭐 손자 아니라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집 사람 뭐 전부 다 뭐 이 좀 알려줘가지고 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임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너무 제가 다 기분이 좋고. 아이고, 내가 오늘 배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상상윤 집단 최고예요, 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또 도와주시고, 또 많이 또 번창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